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마이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은 저는 남자여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아, 그래요? 자, 또 이렇게 돌발 상황이 나와야 이런 라이브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런 너 그럼 육성으로 네, 육성으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마이크를 한번 좀 잠깐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라고 하나가 유튜브 통과해서 준비하는데 홍입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되네요. 목소리 크죠? 네. 그러면 인사드렸으니까 우리 좀 앉아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앉아주시면. 앞선 영상을 봤는데 댄스 퍼포먼스 네 힙합 스타에서 경연 당시 때 쳤던 영상이죠. 네, 이제 두 번째 곡은 이제 K-POP 스타 때 쳤던 곡이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곡인 퍼포먼스입니다. 아, 저도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본 기억이 있어서 아, 네. 이렇게 직접 보게 돼서 너무 팬으로서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첫 솔로 무대여서 굉장히 네. 긴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긴장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긴장을 사실 정말 전날까지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셔서 그만큼 보여드려야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같습니다. 네. 네,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참 또 솔로 앨범이어서 이제 그룹 활동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솔로 앨범을 들고 온 소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주세요. 네, 이제 제가 솔로 쇼케이스를 경험을 한번 해보고 했는데도 정말 떨리고 이제 혼자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앨리스 활동 때와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가 보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앨리스 활동 마치고 딱 두 달 만이죠? 네. 어떻게 지냈는지 그다음 소식 좀. 아, 그다음이요? 네. 두 달간 바로 이 허리업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가족도 보면서 영화 생활도 즐기면서 생활했습니다. 영화 생활? 네. 어떤 영화 생활? 그냥 제가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사실 앨리스 3집 끝나자마자 허리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화 생활도 했지만 이제 연습에 더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저 한참 친구들 만나고 싶은 나이죠. 네. 자, 그렇게 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이번 솔로 싱글 앨범 제목이 허리업이에요. 네. 앞서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소희 씨가 직접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허리업이라는 곡은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그런 애매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빨리 표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 애타게 하지 말고 빨리 사랑한다 말해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허리업이라고 빨리빨리 고백해라 허리업. 네, 빨리 말해줘. 자, 아까 또 영상 보니까 우리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들이 곡도 선물해 주시고요. 네.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가수들한테 곡성을 받는 건 처음이시죠? 아니요. 저희 이제 앨리스 활동하면서 이제 선배님들께서 수록곡을 대신 써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타이틀곡으로 주신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더 뜻깊은 것 같고 또 이제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께서 다른 가수분들에게 곡을 들으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곡 선물을 받는 게 처음이 아니라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들이 곡을 선물해 준 게 처음이다. 네. 굉장히 의미가 깊겠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 개인적으로 볼빨간 사춘기 음악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이제 저희가 퇴근을 할 때, 이제 차에 타고 퇴근을 할 때 항상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노래를 틀어달라고 해요.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요. 야경이라는 노래예요. 그게 퇴근
시간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되게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들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야경. 야경. 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돌발의 사진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팬인 노래를 즐겨 듣는 그런 가수 돌발가사 중에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네. 설레기도 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나 추억 같은 거리가 있다면 좀 얘기해 좀 해주세요. 제가 워낙 팬이었는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루하루 설렜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설렘을 좀 진정시키면서 현실적으로 부족하면 안 되니까 녹음 전날까지 정말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녹음이 저는 진짜 새벽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보통 녹음이 거의 막 8시간, 9시간 할 때도 있고 더 길면 길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되게 대단하고 엄청난 곡이니까 오래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2시간 만에 녹음이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못하지 않았나요? 너무 2시간 만에 끝나서 물어봤는데 너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날 안심이 됐고 또 선배님께서 정말 동생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안지영 선배님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소희씨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고 직접 부르시면서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소희 씨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너무 좋은. 네. 두 시간 전에 나와도 충분히 좋은 곡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곡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자, 앨리스 대화는 확실히 다른 음악이에요. 네. 그쵸? 네. 제가 아직 정확히 오픈이 돼서 보진 못했지만 네. 굉장히 아까 영상만 봐도 기대가 되는데 음악적으로 이미 확실한 변화가 있긴 한데 음악 외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본인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앨리스 때와는 다르게 이제 귀엽고 청순하고 약간 퓨어한 그런 느낌의 컨셉이었는데요. 이번 허리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글램하다라고 하죠. 되게 화려하고 또 어떨 땐 섹시하면서 저는 사실 제가 20살이기 때문에 그런 영함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앨리스 때와는 다른 컨셉, 정말 완전히 다른 컨셉이니까 그래서 더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표정이나 외적으로 스타일링 이런 보석 같은 것도 아예 못했어요. 앨리스 때는 어쨌든 청순하고 퓨어한 컨셉이니까 이번에는 보석이랑 보정은 다 했어요. 단지 귀걸이, 목걸이 다 했고요.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딱 이미 외적으로만 봐도 기존에 있던 청순함과 소녀 감성에서 되게 섹시해지고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성인이 됐으니까 네. 저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잠시 후면은 모델을 직접 보실 텐데 혹시 외적으로 이런 점을 좀 더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딱 한 가지보다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변화한 모습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컨셉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느낌을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네, 네. 네. 다 잘 봐주세요. 잘 봐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